저는 친구랑 학교가 끝나자마자 문방구에 갔습니다. 들어가서 문방구 아줌마에게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아줌마가 인성, 외모 모두 인어공주에 나오는 마녀를 닮아 우리 학교에선 문마녀로 통했죠. 이거 살까? 아, 생일 선물 뭐 해주지?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 저 필통도 이쁘다. 안 살 거면 나가. 계속 만지작 만지작. 거짓 나부랭이 같은 것들이 나쁜 것만 배워서는. 우리가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야, 나갈까? 짜증나네. 마녀, 오늘 텐션 왜 저래? 야, 나가자, 나가자. 아줌마의 말에 화가 난 저희는 그냥 나가기로 했죠. 야, 너네, 이리 와봐. 가방 좀 보여주고 가. 왜요? 뭐가 왜요야? 오라면 올 것이지. 너네 훔쳤지? 내가 다 봤어. 그지같이 입었을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저희가 뭘 훔쳤다고 그래요? 아줌마, 말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훔치지도 않았고 그지도 아니에요. 이것들이 그냥 가방 1인에 얼른. 아줌마는 우리 뒷덜미를 잡으시고는 가방을 억지로 빼내려고 하셨습니다. 소리가 커지자 점점 문방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민희야. 엄마! 이 아줌마 이상해! 갑자기 친구 엄마가 나타나자 놀란 듯 그 아줌마는 우리 뒷덜미를 놓더라고요. 아주머니, 지금 애들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이 거지 같은 도둑년들이 글쎄 우리 집 물건 훔쳐가려 하잖아. 저희가 언제요? 아줌마? 애들이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애들한테 감히 거지 같은 도둑년. 애들 가방 열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가만 안 있을 줄 알아요. 아줌마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빨리 가방 열어보기나 해! 결국 저희 가방을 다 열어보았고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아줌마, 애들이 훔쳤다면서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안 훔쳤음 다행인 거지? 와, 진짜 인성 대박! 문마녀, 역시 마녀네? 인성 문제있어? 생사람 잡아놓고 사과 안 하는 거 봐. 이 사람들이 진짜 다 뭐라는 거야? 안 들려요? 다 아줌마가 잘못했단 소린데. 당장 애들한테 사과해요. 안 그럼 애들한테 욕한 거, 강제로 힘쓴 거, 그리고 생사람 잡은 것까지 해서 고소 걸 테니까. 참나, 내 어이가 없어서. 미안하다, 미안해. 아줌마 방금까지 쩌렁쩌렁하던 목소리 어디 갔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됐죠? 아줌마는 한참 동안 저에게 사과를 하셨고 그 뒤론 조용하답니다. 부모님은 치킨집을 하고 계신데 손님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찜은? 딸, 주문 들어왔는데 확인 좀 해줄래? 잠깐만. 지금 읽어볼게. 세 마리 같은 한 마리 주문? 배달 주문이 대부분인데 이상한 손님이 많았습니다. 치킨 양이 너무 적네요. 아이가 셋인데 닭다리가 두 개만 왔어요. 막내는 못 먹고 울었네요. 사장님의 짠 인심에 치킨도 너무 짰습니다. 양념 많이라 적었는데 후라이드만 왔네요. 센스 있게 확인 전화할 순 없었나요? 사장님 센스가 많이 부족하네요. 이상한 리뷰가 늘면서 가게 평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심지어 가게 평점을 이용해서 협박까지 들어왔죠. 아, 거기 니니 치킨이죠? 제가 남긴 리뷰 혹시 보셨어요? 아, 혹시 전에 주문해주신 손님... 네네, 다영맘이고요. 제가 이번에 애들하고 영상 찍으려는데요.
치킨 한 마리 무료로 좀 보내줘봐요. 그럼 평가도 다시 좋게 써드릴게요. 아, 저 손님 그건 좀 어렵고요. 주문하시면 맛있게 튀겨드리겠습니다. 참나, 아직도 장사할 줄 모르시네. 어디 두고 봐요. 며칠 뒤 그 손님은 인터넷에 가게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영맘이에요. 미니치킨 혹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완전 양도 적고 서비스도 별로예요. 전에 한번 제가 뭐 달라 했더니 완전 정색하면서 뭐라 하고 아주 별로예요. 시켜 드시지 마세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답글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니치킨집 딸입니다. 이 손님은 항상 가게에 세 마리 같은 한 마리 달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다영맘님, 제발 이상한 요청 좀 하지 말아주세요. 심지어 저번엔 전화도 하셨죠? 영상 찍고 평가 남겨줄 테니까 치킨 무료로 달라고. 그래놓고 먹지 말라고 글까지 쓰시다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와, 저희 돈가스집인데 저희한테도 전화 왔었어요. 저분이셨구나. 저 반대편 족발집이거든요. 누군지 저도 알 듯. 마음고생 진짜 심하셨겠네요. 갑자기 제 글에 주변 가게 사장님들이 모두 댓글을 달아주셨죠. 절 이렇게 모함하나요? 없던 일까지 만들다니 정말 억울하네요. 억울이요? 가게에 자동 녹음된 통화 내용 올립니다. 듣고 판단해 주세요. 와, 듣고 보니 진상 미쳤네. 가게 주인이 불쌍하다. 쿠쿠르 빙뽕. 이 사람 양심 어딨냐? 가게들이 단체 고소해도 될 듯. 결국 그 손님은 사람들의 비난에 가게 비방글과 리뷰를 모두 지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긴 글이 유명해져서 그 손님은 영원히 박제되었답니다. 며칠 전 저는 몸도 찌뿌둥하고 때도 밀 겸 목욕탕에 갔습니다. 자리부터 잡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어? 뭐지? 응? 딱 봐도 5살은 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우뚝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서 얼른 탕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애도 갑자기 탕으로 들어오더니 저에게 물총을 쏘더라고요. 야! 야! 야, 역동아! 피랑부장! 받아라! 제가 자리를 옮기자 다시 제 쪽으로 와서 잠수하더니 제 다리와 팔을 꼬집는 겁니다. 아야! 얘, 너 일어나봐! 지금 뭐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 팔다리 왜 꼬집어? 하지 말고 저리가 얼른! 제가 짜증을 내며 주의를 주자 남자애는 석이 난 듯 탕을 나가더라고요. 이제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엄마! 쟤야 쟤! 쟤가 나보고 화내고 뭐라 했죠? 얼른 혼쭐 내자! 뭐야? 아가씨! 아가씨가 뭔데? 감히 내 새끼한테 뭐라 그래? 당장 애한테 사과해! 빨리! 미안해. 저는 너무 분노가 차올랐지만 괜히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 미안하다 했죠. 남자애는 다시 기세등등해지더니 목욕탕을 누비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애가 온탕 쪽으로 일어서더니 나는 슈퍼맨! 하더니 탕 쪽으로 오줌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탕 안에 계시던 아주머니들은 혼비백산하시면서 탕 밖으로 나가셨죠. 아! 이게 뭐야! 얘! 너 뭐야? 얘! 엄마 어딨어? 너 엄마 오라 그래! 뭔 일이야? 아들! 또 누가 뭐라 그래? 아줌마! 댁내 아들이 탕에 오줌을 넣었다고! 애 제대로 교육시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애 5살 넘어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목욕탕에서 민폐 끼칠 거면 나가요, 나가! 뭐라고요? 아니, 애가 좀 그럴 수도 있지! 허우, 야박하게!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나가면! 결국 아줌마와 남자애는 등 떠밀리듯 목욕탕을 나갔습니다. 5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데려오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는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저녁,
집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줄이 길었죠. 버스를 기다리다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학생, 이 줄이 땡땡동 가는 버스 줄이야? 네? 아, 네, 맞아요. 고마워. 아, 그럼 좀 급해서 우리 애랑 먼저 탈게.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다 아까부터 기다린 건데.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뒤에 사람들도 째려만 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탔는데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죠. 자리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앉을 곳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근처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무언가 물컹했습니다. 어머 학생! 내 가방에 앉으면 어떡해! 여긴 내 자리니까 비켜줘. 알았지? 아까 새치기 아줌마가 가방을 던진 것이었죠. 아... 아주머니 자리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옆자리 남자분이 감사하게도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다행히 앉게 되어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오, 다리마 다리 아파. 우리 애기 좀만 참어. 옆에 언니가 비켜줄 거야. 그치 언니야? 얄밉게 웃으면서 물어보는데 화가 폭발했습니다. 아줌마, 저도 다리가 너무 아파요. 애가 아프면 아줌마가 비켜주세요. 어머머머, 미쳤어? 왜 소리를 질러? 저는 아줌마와 크게 말다툼을 했죠. 아고 아줌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까 보니까 새치기도 하던데 자기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나? 결국 운전하던 버스 기사님이 차를 세우셨습니다. 아주머니!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내리세요! 하차! 별꼴이야! 얘 다리마! 빨리 가자! 아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줌마! 아줌마는 황급히 내리며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그 뒷모습을 보니 짜증이 사라지더군요. 도와주신 버스 기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